제10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오디션 준결승 경기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다가 순간 그 현장에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잠깐 이제 방송이 끊겼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딱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박지순 해설에 대해서, 인간 박지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빛소프트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오디션 개발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오디션에 연관을 하고 업데이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세예요, 실세. 실세입니다. 네. 실세고 직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방송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실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분에게 모든 것들이 다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고 또 게임상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분과 저희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오디션 저희가 리그의 중계를 입혀서 보내드리는 건 이제 그야말로 요즘 말로 이제 최초 공개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지금 이렇게 저희가 중계를 같이 하면서 대회를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라 제가 지금 진행한 지 5분도 안 되는데 식은땀이 벌써 나고 있어요. 저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 오늘 박지순 해설의 역할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 감사합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알고 가면 더욱더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좀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지금 이제 경기가 진행되는 12강 준결승에서는 각 1위부터 3위까지 6명이 게임을 할 때 진출을 다음 라운드로 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단판으로 승부가 날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 판을 하게 돼서 각 포인트 점수를 얻게 돼서 최종 높은 점수를 얻으신 분이 획득을 하게 될 건데 1, 2, 3위의 치열한 그 접전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 접전, 매 순간 이제 퍼펙트라는 포인트를 얻어야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 접전을 주의 깊게 보시면 아마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누가 퍼펙트를 연속으로 막 콤보 콤보를 입혀서 점수를 많이 얻을 것인지, 오른쪽 이제 하단에 이제 점수, 그러니까 전광판처럼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아, 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것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앞선 선수가 또 너무 잘해버리면 뒤에 있는 선수가 점수를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박지순 해설이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일단 먼저 경기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네. 자, 대회 방식은 6인이 1조로 구성이 됩니다. 오늘은 A조, B조로 12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딱 절반, 3명이 상위 라운드, 내일 있을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1위부터 6위까지 포인트가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준결승은 3라운드, 그리고 결승전은 5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네. 상금이 어마어마하죠? 네. 200만 원입니다. 네. 말 안 하실 거예요? 모니터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네요. 상금이 1위가 200만 원, 2위가 150만 원, 3위가 100만 원. 아, 그리고 표창까지 주어지니까 정말 뜻깊은 이런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경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강을 앞서 예선을 치렀는데요. 24강 결과에서 1조의 1위 정종찬, 2위 김태환, 3위 조아라 님께서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조 한신호, 김태현, 강희경 님이 진출을 하셨고요. 네. 3조 김상구, 유혜성, 이아름 님이 진출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 다 읽어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계셨는데 사실상 그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로 더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실명을 좀 알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아, 저 선수 이름이 또 이거였구나.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맞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A조에는 정종찬부터 김태환, 조아라, 한신호, 김태현, 강희경 선수까지 올라와 있고요. 또 B조에는 김상구 선수부터 김경호 선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아라 선수, 뭐 김소, 딱 이거 누가 봐도 남자 이름 아니잖아요. 그쵸. 얼굴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김소, 이유림 여성분이시잖아요. 남성임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상합니다. 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성비가 좀 고른 이런 분포를 좀 보이고 있는 한빛 그 오디션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조에 3명 그리고 B조에 3명 이렇게 내일 결선에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의 정종찬 선수입니다. 아시나요? 아, 예. 몇 번 봤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하진 네. 않은데 네. 저분이 게임 시작 전에 보시면 지금 기도를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죠. 네네. 네. 아, 이 선수의 아니고, 어떤 네. 주특기 이런 거 없나요? 예, 그렇죠. 검지 컨트롤이 좋다 뭐 네, 이런 거. 굉장히 집중을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집중력이 합니다. 집중력이 좋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정종창 분은 네. 조 1위로 제가 올라온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조 1위. 네. 네.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종찬. 네, 우승 후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아무래도 네. 내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아, 정종찬 선수의 이제 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네. 현장을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얼굴을 공개할 수 없지만 응원하는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현재 네, 상황이고요. 네. 자, 이 선수는 서울의 김태환 네. 선수입니다. 김태환 선수입니다. 자, 서울의 자랑이죠, 김태환. 아닌가요? 이분은 네. 예, 뉴페이스라고 뉴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기존에 봤던 분들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새롭게 네. 선보이는 네네네. 그런 김태환 선수이니만큼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예.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쵸. 듭니다. 붙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지금 이 많은 남녀분들도 예. 그렇고요. 커플인 것 같아요. 네, 커플도 커플인. 그렇고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지금 이 현장을 지금 가득 메워주고 계시는데요. 네네네. 네. 자, 이분들도 그렇고요. 이분들도 다 보시면 오디션 부채 들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오디션 팬인 거예요. 내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네. 오디션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얼굴에 딱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렇죠. 몰라뵀습니다. 네. 네. 드디어 이제 여성 선수가 네. 나왔습니다. 조아라, 서울의 조아라 선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딱 봐도 좀 손가락이 날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날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분은 그래도 좀 자주 뵀던 분 같아요. 그래요? 대회마다 자주 와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직원의 한피스 직원의 눈에 띌 정도면 굉장히 좀 실력자고 그쵸, 또 많은 그쵸. 대회에서 또 이름을 올렸던 그런 네, 분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조아라 네. 선수도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네, 그쵸. 그런 상황이 네. 되겠죠. 네. 네, 네. 가족들이 이렇게 또 함께 네, 나왔어요.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디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게임이 온 가족이 네, 온 가족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이제 경험하러 오시는 분들 가끔 네. 이런 이벤트도 마련을 하는데 다 같이 하고 가세요. 그렇습니다. 하고 가세요. 네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한신호 선수가 네네. 출격을 하고 있고요. B조 1위입니다. B조 1위. 네, B조 1위라고 합니다. B조. 네. 한신호 선수도 굉장한 실력자로 좀 알려져 있고요. 약간의 좀 어두운 느낌이 나는데 네네네. 약간 그 암흑기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크나이트 같은 그런 느낌의 네. 그런 포스를 풍기고 있는 한신호 선수입니다. 이분은 대회마다 제가 했던 대회는 다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그 정도로 저희 오디션에 국가대표라고 나와서 이제 세계대회도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이제 올라오지 못하셨지만 예, 다 오디션 팬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이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현, 네. 한신호, 김태현 네. 이분들을 네. 좀 주목해봐야 돼. 그냥 우승 후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승 후보, 네. 우승 후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여기 올라가면 잘해서. 우승 후보죠. 네, 그렇죠. 네, 전국에서 뽑았는데. 네, 전국에서 이미 예, 12강에 오셨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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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서울의 김태현 선수 역시나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네. 선수고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절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당당하게 나 오늘 오디션 보러 왔다. 흑역사죠. 인사까지 공부 안 하고 네네. 왔습니다. 주말은 쉬어야죠.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자, 서울의 강혜경 선수입니다. 네. 이분도 아시나요? 강혜경? 이분은 네. 젊은 분이라서 그런지 네네. 약간 미소가 아이유를 네. 좀 닮으신 것 아이유.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연예인 느낌 나시는 분이 오디션에 많아요. 네네. 네, 오디션에 많아요. 강혜경 네. 네, 뭔가 오늘 굉장한 인기를 앞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네. 네, 지금 맞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제 말에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더 남아있습니다. 한 명인가요? 다 소개 다 했죠? 지금 소개 끝났나요? 네, 소개 네, 다 했죠? 네, 네. 네. 계속 보고 싶어서 그래요. 계속. 네. 다른 선수는 이제 비주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여섯 명의 선수를 다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요?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요? 네. 일단은 제가 우승 후보라고 말씀드렸던 분이 아마 기억하기로 세 분 정도가 한신호, 있습니다. 한신호, 김태현,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인사드렸던 네, 정종. 네. 정 네.
아, 제 기억이 안 나요. 네. 아유, 게임을 말씀하신. 말씀드리는 순간 첫 번째 세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라운드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네. 처음에 치고 나가는 분들이 네. 점수를 유독 높이 유지할 확률이 큽니다. 예. 보통 그렇게 안 되면 치열하게 가다가 이제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작부터 퍼펙트요, 김태환. 네. 보시면 자. 벌써 1위가 연속 퍼펙트를 치면서 앞서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강의경, 김태현. 네네네. 이런 분들이 아 벌써 두 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수가. 점수 차이가 벌써 말씀해 주신 한신호와 김태환 선수는 두 배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1등은 특권이 뭐냐면 지금 아바타라고 하는데 저 메인 그림에 보시면 춤을 추잖아요. 네네. 저 그림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센터. 네네네. 네. 센터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조 하나 네. 치고 나오고요. 지금 사이클이 몇 번 돌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죠. 자, 네. 강희경, 조아라, 한신호 접전입니다. 네. 오늘 자. 게임은 또 지역 감정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서울, 광주 뭐 이런 식으로 네. 응원을 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오디션 팬들이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네. 자, 이 지금 경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 피니시. 자, 한신우 선수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강희경, 조아라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퍼펙트 다시 한번 조아라 치고 나가는데요. 지금 연속 퍼펙트를 칠 때마다 함성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한신호 조아라, 조아라냐 한신호냐. 자, 점수를 계속 얻고 있는 한신호 선수. 오, 퍼펙트 계속 콤보 네 번이나 나오는데요. 지금 퍼펙트에 따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3위와 4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섯 번 콤보 한신호. 야. 자, 쭉쭉 치고 나갑니다. 네. 점수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자, 아직은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네. 네. 자, 조하나 선수와 점수 차이를 좀 벌려주고 있는 한신호. 단독 1위 한신호. 지금 보시면 화면 왼쪽 아래 보시면 시간 타임도 있지만 그 옆에 네. 마스터 스코어라 그래서 여태까지 최종 2곡에 대해서 최종으로 높게 받았던 점수를 받은 분이 네.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전에 막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누가 네. 제일 높은 점수를 키우는 것처럼 네 그런 네. 거죠. 네. 보시면 맨사 유혜성이라는 분인데 네. 지금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경기 김태현 분의 같은 크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네. 같은 실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김태현 선수 역시나 지금 2위를 마크하고 있는 좋은 네.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한신호 선수가 굉장히 점수가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네, 이미 예, 엄청나게 앞서갔지만 네. 5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한신호 선수가 그냥 뭐 키보드 놓지 않는 한 네. 1위의 6점 포인트를 쭉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키보드가 빠지지 않는 이상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한신호 네. 선수가 일단은 첫 세트는 1라운드는 네. 1위로 마감을 지을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무엇보다 네. 3위와 4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위 그쵸,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저 4위와 5위가 이 다음 게임의 페이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본선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를 가르게 될 겁니다. 3위, 4위는 거의 네. 점수차가 없어요. 네. 종아라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정종찬 선수, 기도하던 그 선수입니다. 네네. 예. 고독하게 가장 먼저 우승후보라고 말씀드렸던 정종찬 페이스 조절을 아주 잘하는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정종찬이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수를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정종찬. 자,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마지막은 예. 좀 아쉽게 좀 미스가 됐지만 하지만 그쵸. 점수 굉장히 높아요. 네. 거의 100만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한신호 선수가 네, 올렸습니다. 네. 아래 지금 2위부터 6위 분들도 점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순위의 포인트만 얻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예,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네. 네. 자, 다크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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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 암흑의 네. 예. 2등 기도하시던 분! 네네. 네. 자, 2위, 1위, 2위, 3위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1등과 2등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6점, 5점 딱 1점 차이거든요. 그렇죠. 딱 1점 차이입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포기할 단계가 절대 아니라요. 네네네. 그리고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다 합산을 해서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자, 한신호 선수의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한신호! 네, 뭔가 제대로 보여줬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게 지금 큰 무대인 만큼 이 다음 게임, 그 다음 게임의 페이스를 유지하냐 아냐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전혀 동요되고 있지 않아요. 네. 점수차가 2등과 많이 났지만 이 한신호 선수는
뭐 당연하다. 나는 원래 네, 예상했었다. 좀 이런 느낌으로 한신호 선수를 마인드 컨트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한신호 선수의 팬이죠? 네. 네, 한신호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옷도 검은색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입고 나오신 분입니다. 네, 여름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아주 시원한 그런 복장에 또 우리 팬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이제 같은 시간에 라는 곡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라는 곡에 네. 맞춰서 이제 춤을 추게 되겠습니다. 네. 같은 시간에가 BPM이 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BPM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중에 추후에 또 저희가 확인이 네. 되는 대로 지금 나옵니다. 네, 같은 하겠습니다. 시간에라는 곡은 144 BPM이라는 네. 굉장히 빠른 그렇죠. 오디션에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의 큰 난이도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네. 세 번째 구간이 가장 어려운 쪽에 속하는 구간입니다. 네. 그럼 이 같은 시간에서 어느 정도 이런 향방이 좀 결정이 나겠네요. 네, 그런 결정이 난다기보단 네. 각자 개인 예, 게임이 시작됐는데 네. 키보드 그 방향키에 능숙한이 있는 반면에 네네. 판정에 능숙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속도가 유리하면 아무튼 실력자가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자 그레이트 자 아직은 그레이트 네. 이 곡의 특징은 또 곡도 굉장히 깁니다. 4분가량의 곡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손가락이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컨디션 네.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네. 두 번째 라운드가 됐습니다. 자, 출발은 강희경 선수가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어려운 곡이라서 그런지 진짜 퍼펙트가 좀 이제 좀 많이 뜨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에 1, 2, 3등이 네. 지금 바로 1등으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만큼 서로의 어떤 그 실력의 격차는 네.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네. 자, 정종찬. 정종찬 항상 그 출발은 좋거든요. 네네네. 정종찬 선수가 아무래도 집중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네. 어떤 곡이 나와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태현 지금 쉬고 있어요. 자, 합류하지 못하고 있죠. 네. 아쉬운 거는 이제 여성 선수분들이 네. 좀 상의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왜죠?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딴 건 없습니다. 네네네. 네. 아,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 그 이런 게임대회나 리그를 열었을 때는 많은 그 남성 팬분들이 입상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아, 남성 선수들이 입상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디션만큼은 또 여성 선수가 입상을 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많은 그 다양성을 네. 보여주는 이런 결과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는 첫 번째 경기는 한신호 선수가 지금 1등을 마크를 했고요. 아, 네. 지금 조하라 선수가 1등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역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조아라 지금 잘 잡고 있어요. 퍼펙트 콤보 계속 터지고 있는 조아라. 네.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네. 조아라라는 선수분은 네. 속도전에 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곡이 굉장히 빠른 곡에 속하거든요. 전에는 지금 순위권에 못 들어왔는데 지금 상위권에 속하는 거 보면 앞으로 이렇게 속도가 빠른 곡에는 조아라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 조아라의 18번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조아라가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정종찬이 퍼펙트로 좀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요. 정종찬 한 번 더 나오나요? 퍼펙트 그레이트. 네. 아, 여기서 그레이트가 나오네요. 네. 네. 아이고. 자, 정종찬. 자, 따라 올라갔어요, 정종찬. 자, 퍼펙트 계속 올라가죠? 아, 역시 연속 퍼펙트가 터지면 네. 점수가 복리로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 오디션 게임의 특징이 정종찬 1위로 달리고 있는 정종찬의 퍼펙트를 치면은 네. 그 2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가 퍼펙트를 쳐도 점수를 못 먹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선 선수가 얼마나 더 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디션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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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종찬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 지금 조하라 선수 미스가 났습니다. 네. 미스가 났습니다. 김태현 선수 미스가 났습니다. 이러면 순위권일 때 굉장히 치명적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미스. 네. 조하라 처음에 잘 나가다가 약간 네.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아무래도 1위에 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긴장이 되거든요. 네. 자, 정종찬 쉬고 있죠? 지금 하나 또 아쉬운 게 있습니다. 네. 지금 1조 말고 2조에 경기 김이유림 선수가 이 곡의 최대 점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요? 이게 또 운빨이라는 게 네. 내가 실력이 있어도 곡을 잘못 만나면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지금 비조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에 이 곡이 좀 없거든요. 네, 없습니다. 네. 1조에서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조에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종찬, 한신호, 네. 조아라 지금 3파전이에요. 네, 20초 남았는데 아직도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순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정종찬. 자, 한신호 선수가 이전 라운드에서 1등을 마크를 했기 때문에 정종찬은 네네. 반드시 한신호의 독주를 막아야 됩니다. 자, 정종찬 계속 점수를 올려주고 있고요. 한 번 정도의 기회가 남았을 건데요. 네. 네. 자, 여기서 김태현 선수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조아라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피니시 동작. 예, 2라운드 끝났습니다. 네. 아, 네. 자, 마지막까지 큰 실수 없었던 정종찬 선수가 2라운드는 1등을 낳고요. 한신호, 아, 역시 잘하는데요. 네, 역시. 예, 한신호 선수분이 말 나오신 이분인가요? 네네. 예. 자, 다크나이트 한신호. 다크나이트. 네, 네. 아쉽지만 2등을 하긴 했지만. 페이스 네. 지금 이르려고 합니다. 웃으려고 하세요. 웃으려고 네. 하세요. 네. 좀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한신호하고 정종찬이에요. 네네. 지금 시작할 때는 약간 흔들려서 네. 아래 있다가도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우승 후보라 그런지 자기 페이스 찾고 쭉 올라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력을 보여주는 한신호 선수가 2등까지 그리고 정종찬이 이번에 1등을 마크를 했기 때문에 3라운드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로 또 승점을 잘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네.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2등도 중요하지만 네. 3등과 4등의 대결이 무엇보다 그쵸, 치열하거든요. 네. 4등은 네.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에 가야 됩니다. 네. 3등은 또 내일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그쵸. 결선을 치르지만 네. 4등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3등과 4등의 이런 신경전 또한 대단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오디션의 네. 특징이 네. 오디션의 특징인가요? 이게 화면에 잡히면 네. 부끄러워하세요. 이 스포츠의 예. 특징이에요. 지금 저희 보시면 지금 당당하시잖아요. 이렇게. 예. 저희요? 예. 저희는 바꿔하는 거니까요. 아, 그런가요? 네. 저분들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아, 차비를 네. 내고 오신 분들. e 스포츠는 역사상 굉장히 네. 오랜 역사가 있지만 네네네.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좀 얼굴을 좀 가리시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TV 나오면 공중파라 약간 자랑스럽고 좀. 이래,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건 이제 관객의 어떤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는 거기 네네네. 때문에 너무 네.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할 수가 없네요. 할 수가 네.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현장에 많이 와주신 것만으로 너무나 네. 감사한 지금 마음이고요. 이 네. 현장은 송도 컨벤션입니다. 네. 네, 송도 컨벤션이요. 지금 이 생방송으로 진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순간에 이 현장에 찾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결과 한번 볼게요. 예, 결과 보겠습니다. 중간 점검입니다. 네. 1등 경...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감히. 네. 아니 네. 한신호와 정종찬이 지금 토탈 11점으로 자 동동 1위고요. 네. 그리고 김태현 조아라 딱 여기까지가 네.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김태현 예. 강희경 선수는 좀 위험한 상태예요. 예, 안타깝지만 지금 김태현 강희경 선수는 네. 라운드 세 번째 1등을 해도 사실 지금은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이렇게 점수가 각기 나오게 되면 네. 얻었던 총점을 다 합산해서 네 맞습니다. 또 순위를 또 차등으로 네네네. 저희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네. 김태환, 강희경 선수가 3라운드에 만약에 1등을 해서 6점을 얻어도 네네네. 한신호 선수가 만약에 2등을 해버린다. 네. 이러면 한신호 선수는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네. 김태환, 강희경, 조아라가 잘하고 네. 한신호, 정종찬, 김태환 선수가 아예 낮은 순위여야 그쵸. 역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희박하지만 이 오디션에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닌 공격과 방어 시스템이 또 내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래 계시던 그 세 분이 말도 안 되게 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네. 자, 그런 그 공방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면서 네. 자, 3라운드. 자, A조의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곡은 좋아. 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1, 2, 3위는 퍼펙트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미난 거는 정종찬 선수가 페이스를 잃었는지 지금 6위에 있어요. 네. 자, 아직까지는 정종찬 6위고요. 네. 자, 강희경, 김태현 선수, 김태환 선수가 또 힘을 내줘야 돼요. 지금 조아라 그리고 김태현 선수가 아까 공동 3, 4위였습니다. 네. 여기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강희경 선수가 좀 힘을 내고 있는데요. 네. 자, 콤보 계속 얻어내고 있는 서울의 강희경 선수입니다. 강희경 선수가 지금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자, 강희경 자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희박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네. 한시로 정종천이 4등 6등이거든요. 네네네네. 또 반대로 지금 이 우승호의 정종찬, 한신호 이분들은 집중을 지금 더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안심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가서 네. 우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압도적인 네.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패기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신호 김태환 선수 4위부터 6위까지 지금 보통 지금 대회라 얼마나 긴장감이 있냐면 퍼펙트를 6명이 다 하게 되면 보통 이분들은 채팅을 하세요. 올샷이라든지 어떤 이런 서로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의 게임들이 진행되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집중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지금 여유가 없는 거죠. 네네,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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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강혜연 선수가 한번 미스를 하는 바람에 내려왔어요. 김태현 선수가 치고 올라갑니다. 네. 자, 김태현. 자, 1, 2라운드에서는 성적이 약간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김태현 선수예요. 네, 보여줘야 됩니다. 자, 조아라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퍼펙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조아라, 한신호. 네, 1, 2위가 굉장히 치열해요. 네. 지금 1, 2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에 가야 됩니다. 네, 자, 한신호! 다크라이트 저력 나오나요? 자, 조아라가 퍼펙트. 자, 김태환 김태현. 선수는 좀 많이 처져 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점수가 1000점, 약 1000점가량의 차이로 집을 가거나 네. 내일 한 번 더 저 본선 무대에 올라가거나 네. 이게 지금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실수를 줄여야 돼요. 네, 46초가 남았는데 예, 여기에 미스 한 번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미스가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죠. 자, 30초 정도. 네네네. 김태현 선수가 연속 퍼펙트를 치고 시작했는데요. 연속 퍼펙트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콤보가 중요합니다. 퍼펙트 네. 콤보. 이 다음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시로. 오히려 조아라 선수가 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아라 치고 올라가요. 조아라. 자, 10초 남았습니다. 자, 조아라. 자, 그리고 강희경 올라오는데요. 네네. 지금 강희경. 강희경. 예, 강희경 1위로 세 번째 게임 중입니다. 강희경 선수가 좀 중간쯤에 허리 쪽에 있었었는데 그쵸, 마지막에 그쵸. 콤보 퍼펙트 콤보 네 번으로 쭉 치고 올라왔어요. 네, 이분이에요. 네, 강희경 이제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손이 풀렸거든요. 네네. 강희경 오디션계 아이유였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자, 여기까지인가요? 또 점수를 합산을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혹시, 네, 혹시 몰라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점수를 합산 중이고요. 네, 아이고. 네. 굉장히 놀라셨죠?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점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아라 선수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게임에서는 네. 마지막에 김태현 선수를 누르고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그 김태현 선수는 작년에 세계선수대 국가대표였던 정도로 실력이 있던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성적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네. 실력자라는 거를 네, 저희가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네. 한신호 선수는 정말 대단한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여기에 나오신 1위부터 6위의 선수는 그날그날 컨디션, 그 다음에 키보드나 컴퓨터 자리 선정까지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실제로 점수가 나실 분들입니다. 자리 탓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정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판결과 등수가 갈립니다.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정말 아주 섬세한 그런 게임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지금 어느 정도 좀 집계가 나온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들 좀 약간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1, 2등은 확실하게 정해졌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 3등, 4등의 대결이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3등까지가 내일 결선에 진출하는 거라서 자, 4등이면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자, 네, 순위를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호 정도 자 조아라까지 올라가네요. 조아라. 네. 오. 와, 조아라 김태현 선수 네. 단 1점 차이예요. 단 1점 차이입니다. 네.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보시면 조아라 김태현 선수가
3, 4위를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나와왔어요. 네네. 네. 강희연 선수는 5등이지만 그래도 3라운드에 네. 1위를 했다라는 거. 네, 네. 지금 1등이 한신호 정종찬 선수 누르고 1등을 했다는 건 1라운드, 2라운드에 조금만 더 집중을 했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아, 한신호. 예, 네, 당당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기쁨을 네. 감추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결승에 직계 정종찬.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네. 조아라 선수가 우리 제 목표를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조아라. 네. 조아라 선수입니다. 네, 조아라 선수는 감정의 기복이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보시면 아쉬운 거는 지금 쭉 3, 4위만 했다는 거. 네. 예. 좀 더 집중을 하거나 어떤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면 1위로도 갈 수 있었을 분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체력 안배일 수도 있잖아요. 아, 체력 안배 연막작전 전략이 되나요? 네네. 네. 네, 내일 더 확실하게 폭발을 시키겠다 네네네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일단 이 모든 결과는 내일 네. 밝혀질 수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내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준결승 A조에서는 한신호 정종찬으로 조아라 선수가 올려봤다는 또 소식을 네. 전해드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오디션 준결승 B조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송도 컴뱃이 합니다.